양념도 안 먹어봤는데 딱 알겠어. 순서를 불고기에 추가했으면 딱 좋았어요. 아니요, 저 진짜 이거 연습하러 왔어요. 아, 연습이래. 그거. 음식을 연습이란 표현을 쓰는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요즘 버섯도 먹고 있고 원래 제가 버섯 가지를 못 먹었었는데 연습을 하고 있어요. 우와, 버섯도 먹어요? 아니, 너무 영어 너무 놀리는 느낌인데? 가지는 어떻게 먹냐? 가지는 이제 가지 볶음으로, 설날에 한번 먹어서. 설날에 한번 먹었어요? 설날에만 가지를 먹어? 내년 설날에 가지 무침도 먹겠어요. 아, 맛있을 것 같아. 무슨 음식 먹어? 떡볶이, 마라탕 이런 거 먹어요? 네, 떡볶이, 마라탕. 저 허거! 요즘에는 허거예요. 허거가 트렌드하는 MG네, MG. 귀여워. 이게 바로 코리안 허거예요. 네, 완전 좋아요. 그렇죠, 코리안 허거지. 비싸요. 울산 허거. 네. 자, 또 무읍읍시다. 네. 아, 얼큰하네. 냄새 맡아요, 냄새. 오. 맛있는 맛있겠다. 찌개 냄새. 네. 먹어볼까요? 일단 살부터 한번 먹어보자. 네, 잘 먹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두툼합니다. 이게 참가자미입니다. 야, 제철이야. 형, 와, 진짜다, 이거. 찐이다. 야. 어. 하나도 안 비리다. 진짜 맛있네. 1도 안 비리다. 너무 맛있는데? 1도 안 비리다. 와, 이제 맛집이다. 맛있다. 어. 국물에 푹 찍어서 먹어. 어. 그냥 포가 그냥 젓가락으로 포가 떠져. 이거 봐. 우와. 어, 대박. 살이 와. 이거 봐. 오. 그냥 포가 그냥 오. 젓가락으로 포가 떠져. 아, 이제 맛집이다. 아, 아, 진짜 맛있다. 사과니구나. 아,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너 부모님 모시고 여기 와야겠다. 아, 진짜 와야겠다.